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문제형 남자와 문사 200명을 위해 특별한 출제자가 직접 문제를 내준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과연 출제자로 어떤 분이 나오실지 궁금합니다. 궁금하다. 신재평 씨? 가능성 있다, 신재평 씨. 갑자기 막 트와이스가 나와서 문제 내주고 그럼 좋겠다. 뭔가 아이돌 나왔으니 나올 거면 남자 아이돌 나와라. 여자 말고. 자, 나오세요. 어디서 나오시는 거야? 몰라요. 몰라. 어디서 나오시는 거야? 몰라요. 몰라. 어? 우리 돌아! 우리 돌아! 몰라요. 몰라. 어? 우리 돌아! 우리 돌아! 우리 돌아! 우리 돌아! 어? 어? 우리 돌아! 우리 돌아! 어? 어? 우리 돌아! 우리 돌아! 어? 우리 돌아! 어? 어? 뭐야? 뭐야? 우리 돌아! 우리 돌아! 어? 어? 뭐야? 뭐야? 와! 어디서? 와! 잠깐만. 와. 빨라진다, 빨라진다. 와. 와. 와, 돌아가는 줄 몰랐어. 야, 이거, 아, 뭐야. 와, 돌아가는 줄 몰랐어. 깜짝 놀랐어. 자, 오늘 출제자 나와주시죠. 와. 아, 이거 멋있다. 와. 우와. 그분 아니야, 얘. 어? 이은경. 이은경. 걸 넣어놓죠. 제가 여러분들께서 아주 특별한 걸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네! Okay, let's do it! 내가 섹시한 문제적 여자! 오! 몰라!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야, 오랜만이다. 아니, 이은교 씨 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지 않은 게 맨날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는 사람 같아요. 예. 이시원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네, 저도 지금 영화 촬영을 하면서 잘 지내고 있고요. 네. 이렇게 뇌가 섹시하신 분들이 200분이나 모여서 네. 축제를 벌이는데 빈손으로 오기가 좀 뭐해서 선물을 예. 가지고 왔습니다. 선물을 예. 가지고 왔습니다. 예. 야. 문제겠지. 문제야. 오. 문제. 문제다, 문제. 자, 그러면 준비해 오신 걸 해주시죠. 네. 예. 은결과 등장 마술을 연습하던 시원이 알파벳 미로에 갇혔다.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해야 한다. 암호는 무엇일까? 자, 어서 저를 구해주시고 상금 200만 원도 타가세요. 설정 탄탄한데요? 네. 문제 잘 푸시고요. 저희는 시원 씨를 부디 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코끝을 해야지. 코끝을 합니다. 간 거야? 다시 돌려. 돌아. 다시 돌아. 이게 원래 이렇게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는 방향을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그럼 아가운지럽잖아. 빙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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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글. 자, 그럼 문제를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아. 아. 자, 은결과 등장마술을 연습하던 시원이 알파벳 미로에 갇혀 있습니다. 미로를 탈출하기 위해서는 암호를 입력해야 되는데요. 암호는 무엇일까요? 10번이 10이지? 그런 것 같아. 하... 10번이 10? 미로. 이스케이프 이런 거 찾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스케이프나 미로나. 그러니까. 쓰고 있는데도 오래 걸리면 100개 적을. 그거 다 적어버리세요?
800번 방탈출을 했습니다. 방탈출 매니아 야람이라고 합니다. 뭘까? 이렇게 되면은 뭔가 M이 되게 많고 M도 되게 많고 L도 엄청 M도 V P MVP가 뭐야? MVP? 오늘의 MVP는? 제가 그냥 딱 대충 봤을 때 가운데쯤에 D가 하나 딱 있거든요. 아, D 하나? D 하나밖에 안 보이지 않아요? D 하나밖에 없네. 문제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 내가 맞췄을 때 내가 얼마나 멋있을까 생각밖에 안 나. 너 오늘 연예인 심하다. 단어를 찾는 것보다 뭐 모양이 나올 것 같은데? 미로니까 이스케이프나 아니 뭔가 줄을 따라서 그으면 뭐가 나오려나? 미로에 같이 딱 저도 이 네 개를 네. 골라서 봤는데 뭐 모양이 안 나오잖아요. 둘러싸인 뭔가 그런 걸로 볼 수는 없을까요? 좋아. 야, 그러면은 너는 M만 색칠하고 난 E만 색칠할 테니까 넌 R만 색칠. 내가 R만 색칠이라고? 어. 오케이. 10. 빨간색, 너 파란색이야? 검은색. 모음이 E랑 O밖에 없죠, 모음. 어? 모음이 E랑 I라고? O, I, E밖에 없죠. 이게 형 대각선 왼쪽이 오른쪽 아래 대각선으로 연속된 단어가 엄청 많아요. 중계라면 무슨 뭐 이렇게 모양이 나와서 조합을 하는 건가? 미로라고 해서 이렇게 막 계속 도는 건가? 아 미로잖아. 그렇게 해서 미로. 미로에서 도는 나가는 거. 나가는 거. 맞네. 맞아. 그럼 거꾸로, 단어가 나오는 거. 거꾸로 나가는 거. 그럼 거꾸로, 단어가 나오는 거. 거꾸로 나가는 거. 어? 거꾸로 나오나? 거꾸로 나가. 오. 전현무 씨. 오. 형, 어? 형 나가면서 생각 거예요. 아니 생각이 아니라 천천히. 멀티컬로. 와, 진짜 여러분. 이 해석 나오는 거고. 아, 자. 와, 맞는 것 같아요. 야, 여기 이렇게 생겼구나. 자. 자. 뭐 여러분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저 안 보긴 마찬가지군요. 예. 일단은 말이죠. 미로라는 데 좀 착안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은 눈에 보이는 같은 알파벳들을 이렇게 이어봤습니다. 저녁은 열심히 풀고 계시는데 P가 10개 맞아요. 잘못 그럼 이거 90, 11, 12, 13, 14, 15는 다 나왔는데 그냥 순서대로 할 1, 3, 5, 7는 안 나왔어. 저 보지 말고 여러분 푸세요. 다 맞았으니까 자유롭게 그냥 가시면 되죠. 나올 것 같아. 어. 아 뭐냐 이거. 아이. 아, 벌써 오답 스멜이 좀 아닌 것 같은데? 아닌 것 같은데? 듣지 마. 애니 세 개. 야, 이거 영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은 이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뭔가 미로가 나오면 그 미로를 따라가다 보면 뭔가 이제 입구랑 출구가 있어가지고 뭐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저렇게 지우라는 게 아니었어, 형. 규칙성 있게 지우. 빨리 생각해. 네가 하나인 거 진짜. 88번. 88번. 이정은 씨 후배네요. 아, 그래요?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과. 풀었나 보다. 자신만만한 표정이야. 얼굴에 자신감이? 이미. 충만하지. 아, 바로 풀이하면 되나요? 오.
저도 맞을지 잘 모르겠는데 멋있어. 일단 저는 알파벳들이 막 여러 개 있잖아요. 네. 중간에 이 D가 혼자 한 개 있는 게 너무 신경 쓰였어요. D가 하나밖에 없나요? 아니 D가 시작점이나 끝점이 될 것 같긴 해요. D가 핵심 단어인 것 같아요. D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으로 적은 알파벳을 찾아보니까 I가 아마 세 개일 거예요. 하나 그래요? 셋 그래서 I가 세 개예요. 그 다음으로 적은 건 S거든요. S가 한 개, 그거 다 세 개, 세 개, 그 순서 네 개, 다섯 개 해서 I, S가 다섯 개예요. 규칙이 약간 보이죠? 그 다음에 일곱 개 있는 알파벳을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S, C까지 보고 디스커버 거라 생각했거든요. 어머머머머. 그러면 O가 아홉 개 있을 거예요 아마. 와. V는 열한 개. 아 O가 열 개 있으면 좋겠다. 와. O가 아홉 개인지 세어볼게요. 한 개, 두 개. 아, 말도 안 돼. 이거 하고 싶다. 저렇게 진짜 나 멋있다. 어떡해. 와 너무 멋있어. 여덟, 아홉. 그러니까 저거는 무조건 열한 개 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R이 열다섯 개까지 해서 홀수 번지 말끔면 디스커버가 나와서 답은 디스커버입니다. 디스커버. 와. 천재다 천재. 숫자 세는 거. 같았는데 다 저거 좀 늦었네. 디스커버. 아.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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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했네. 와 이거 진짜 다 했네. 저분 얼굴 기억 안 나요? 아, 되게 낮으세요. 저 카이스트 특집 나왔었어요. 카이스트 편에 나왔잖아요. 아 네. 그럼요. 예전 봤을 때. 유찬영 씨. 아주 멋지게 풀어줬습니다. 예. 와. 멋있다. 아니 그 우리 찬영 씨 말고 이렇게 접근한 분이 있어요? 아, 오 저기 쭈루룩 어디 뭐뭐뭐뭐? 어머머 지금 확인 안 된다고 대충 드는 거 아니죠? 아니 아, 저희 나눠서 다 풀었는데 디스커버가 딱 나왔어요? 디스코까지 나왔어요. 짝수를 디스코. 아 디스코까지 네, 나왔구나. 디스코 디스코 디스코를 오답이거든요. 예. 자 그럼 시원 공주는 구출이 된 겁니까? 시원이를 뭐 구출을 한다고. 아 어지러워. 아. 어지러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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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 탈출했다. 어. 아이고 정말 대단하십니다. 생각보다 빨리 뽑으셨어요. 네. 아 저희가 아, 정답을 맞추셔서 그 정답 맞춘 거에 대한 간단한 퍼포먼스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방금 저희 맞추신 거에 아. 뒤집어 주시겠어요? 네, 맞추신 분의 이니셜을 좀 적고 싶은데요. 이니셜 LCH요. 에? LCH. CH. 네. CH. 자, 정답을 맞추셨는데요. 뭐야? 하나의 가상화폐가 들어있어요. 이제는 뭐랄까 이 가상과 현실이 중첩되어 있는 또 했어 그래서 제가 오늘 정답을 정리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오 뭐야 어디 갔어. 아. 정답은 아, 디스커버였어요.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어쨌든 고생해주신 네. 고맙습니다. 예, 우리 이수영 씨.